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 진행의 이혜라 기자입니다. 이 일자리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노동 환경 변화와 더불어서 이 일자리 시장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노인과 청년층의 일자리 충돌 문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라든지 노동시장 이중구조까지 풀어가야 할 사안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일자리 연대 이채필 상임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윤 정부가 노동개혁 첫 번째 과제로 제시를 했던 게 바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국민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이 노동운동의 역사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노동시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48시간, 주 48시간으로 시작을 한 게 1953년입니다. 네. 그게 2004년도에 주 40시간, 그러니까 51년 만에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죠. 네. 8시간 줄이는데 50년 이상이 걸린 거죠. 네. 1989년도에 44시간으로 중간에 단축 과정을 거쳐서 그래 됐는데 2018년도부터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주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탄력적인 조정장치가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적응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위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늘려서 이제 관리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은 근로시간 선택권을 노사 모두에게 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주 69시간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즉 몰아서 일하고 네. 몰아서 쉬자. 그런데 몰아서 일하는 거는 되면서 몰아서 쉬는 거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그 불신. 선택권이 그렇죠. 없을 수 있다. 사실은 둘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좀 부자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으니까요. 사실은 그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분기로 시간을 100%가 아니고 90%로 총량을 줄이고 또 반기는 80%로 줄이고 연 단위는 70%로 총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워낙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쉬고 있을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겠느냐 그 불신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불신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고용부에서 하반기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일단 받았다고 하고 좀 개편안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는 들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을 얻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설문조사만으로 뭐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내용도 훌륭해야 되지만 그 과정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전문가들의 논의안을 가지고 정책으로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략된 채 네. 바로 성급하게 결론부터 나오니까 그 과정 관리가 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소통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그동안 소홀히 했던 국민적인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우회로가 아닐까. 예를 들면 좀 더 탄력적인 장치들 예컨대 성수기 때 필요한 일들 게임 개발할 때 일이 한꺼번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충분히 쉴 수 있게끔 그런 걸 하려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처럼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바쁠 때는 일을 시간으로 쌓고 또 불경기나 일이 적을 때는 휴가를 갈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하고 또 사실은 주 12시간 연장 근로라는 것이 주 6일 근무 시절에 하루에 2시간씩 6일 해서 12시간이었으니까 이제는 주 5일이니까 연장 근로도 한 10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등등 감안해서 정책 조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좀 합리적인 안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내년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노인 일자리 부분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윤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 통해서 노인 공공 일자리 만드는 것에 좀 반대하는 기조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바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원래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게 상식이긴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노인 일자리를 103만 명으로 또 단가도 63만 원으로 증액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오해를 받는 것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오해를 받긴 한데 사실은 따져보면 노인 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내년에 100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1000만이라 하면 우리 인구 5000만 중에 1000만이니까 20% 주변에 5명 중에 한 명이 그러네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03만이라는 것이 전체 노인 1000만 가운데서는 10.3%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도 많지만 건강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옛날 공공근로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뭐 재능기부 이런 것이라면 나름대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옛날 공공 일자리 방식이라고 했던 걸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예전에 공공근로라고 하면은 명칭은 공공근로지만 실질은 그냥 일정 시간 때우면은 노인 비슷하게 주기 위한 형태로 공공근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에 뭐 네. 풀을 좀 뭐 뽑는다든지, 뽑는다든지 뭐 쓰레기를 좀 줍는다든지 하여튼 일정 시간만 채우면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근로가 아닌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현역 때 열심히 일했던 자기 재능 분야 예컨대 은행에 일을 했으면 재무상담을 한다든지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외로운 분들 강의라든지. 뭐 대화를 한다든지 네. 독거노인 상담을 한다든지 네네. 또 육아 지원을 한다든지 자신의 평소 재능하고 연결되는 일종의 기부 활동하고 연결되면 사회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 말씀해 주신 수치가 노인 일자리 개수가 100만 개 돌파해서 103만 개 있잖아요. 그래서 10.3%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으로 네. 지원하려고 하는 노인 일자리. 예, 그렇죠. 네. 내년도. 그러면 더 늘어야 될까요? 후년 또 수요가 오게 되면 수요가 많이 있고 네. 또 재능 기부를 통해서 사회 서비스 형태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천만 대비 10.3%는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들은 수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령 사회 진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25년께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고용 논의도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 고용하면 결국에는 임금 체계 개편 이 부분도 연계가 돼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임금 체계 개편하면 이제 임금 피크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한 부분으로 근데 노동계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가지고 아 이거 고령자들 임금삭감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가만히 일하고 있는데 정년 연장도 없이 임금 피크제로 할 수는 없죠. 임금 피크제를 한다는 것은 현재 일하는 기간보다 더 연장하면서 그렇지만 임금도 좀 조정해서 윈윈 하자는 것일 텐데 사실은 계속 고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정년을 연장을 한 게 2016년부터입니다. 대기업은 네. 2016년부터 60세로 정년을 연장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호봉급이 59%입니다. 그리고 30년 근속자가 1년 근속자 급여의 2.95배, 거의 3배를 받습니다. 네. EU하고 비교하면 한 1.65배인데 우리는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근속급, 호봉급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연장하다 보니까 청년 고용에 문제가 되는 기업하고 공공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고용이 나오는 이유도 고령화가 된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연금 수급 연령과의 괴리를 줄인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급여 체계가 워낙 호봉급이 많다 보니 예, 서로가 연장을 해서 일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임금비 부담도 측정 수준으로 하자라는 그 조정 과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서로가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죠. 예. 그렇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요. 이 노조 국고보조금 지원 전면 폐지 정부가 결정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노동권이 우리는 헌법 33조로 굉장히 강하게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인데 법적인 기준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고보조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뭐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네. 즉 세금 지원을 받는 노조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자료 제출도 거부한다든지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정치성 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경우에도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교육이나 상담 이런 부분들은 또 필요한 측면이 있고 그 경우에도 뭐 기존 노동단체를 통해서 굳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런 사업들은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사관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필요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미국을 비롯해서 외국의 경우에도 노사 간의 균형성을 감안해서 법 규제의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예컨대 미국의 1959년도에 네. 랜덤 그리핀 법을 만들어서 노조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든지 회계의 공시라든지 감사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잘 맞춰서 법치 속에서 네. 국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한다면 그것은 뭐 또 다른 지원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뭐 한국노총이나 이 경우에는 내부에서는 회계장부 잘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투명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사실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충분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 국민 세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면세가 되는 조직에서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네. 스스로 충분히 공개한다라는 말과는 100% 일치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노사정 대화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이잖아요. 네. 공산회의에 한국노총이 참여를 하지 않겠다. 참여 중단 선언을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이 진보정당이나 노동계 쪽에서 김문수 위원장 경산회의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위원장께서 워낙 뭐 노동운동 경험도 있고 네. 또 정치도 하셔서 사회 원로로서 경륜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게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그분이 한 발언이 뭐 문제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마도 그분의 발언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 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노조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이라든지 네. 또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요구 이런 일들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정부 당국의 일이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산호위의 임무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번지수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아마도 김문수 위원장께서
기존의 조직 근로자 이익이라든지 조직 노조원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비노조원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좀 더 위하는 노동운동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다 보니까 조금 민감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에서 또 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임금 근로 그런 업무뿐만이 아니라 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임금 부문까지 좀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기존에 우리들과 또 일자리 충돌, 쟁탈전이 일어나지 않을지 이런 우려도 좀 상당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관련 부처끼리도 논의를 많이 하고 또 노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 만들어진 정책이 고용 허가제입니다. 이 고용 허가제라는 것이 외국인의 이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고용 허가제인데 왜 고용 허가제 그러냐면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선택권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현재 나타난 실정적인 결과를 보면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네. 농어촌이라든지 내국인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일자리 위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계속 단순 외국 인력만 사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좀 떠나서 고숙련 인력, 우수하고 성실한 외국 인력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좀 다양하게 활용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인력도 많이 늘리고 있지만 그런 차원이 조금 고숙련 우수 외국인도 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출생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를 줄이면서 네. 합법적으로 역량 있는 분들이 일하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문화 충돌 문제가 서구의 경우에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 충돌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으로는 한국의 문화, 한국어 능력 이런 부분들을 잘 습득한 분들이 와서 일하는 데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예방 단계에서부터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짚어주신 부분들을 통해서 이 노동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더 풍부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은 요즘 노동개혁을 비롯해서 여러 개혁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는 법치와 자치가 노사관계에서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법도 잘 지키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시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제도나 관행을 개혁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적절하게 그렇게 해야만 개인이 열심히 뛸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되고 또 기득권에서 탈피해가지고 혁신할 수 있는 선의 경쟁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특히 공무원들이 좀 욕을 먹더라도 좀 할 일을 하려는 소명의식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네. 영국의 학자 가운데 하이에크 교수가 무슨 네. 얘기를 했냐 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알프레드 마셜 교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냉정한 두뇌,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선 좋은 것이 모두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정규법을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법 시행으로 비정규직이 줄지도 않았고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길게 봐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정책을 취해야지 당장 인심 날 수 있는 것,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봐서 노사관계자라든지 네. 정치인 이런 분들하고 잘 의견 수렴하고 설득을 해서 필요한 개혁 작업을 하고 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그런데 사업장에 뭐 점거를 금지한다든지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갈 때 100% 만족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진정성 가지고 설득을 하되 결국에는 가야 될 방향이라면 욕을 먹고 용기를 가지고 네. 소명의식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따뜻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 쓴소리와 또 아낌없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